이런 1차 전지는 일회용이라서 다 쓰면 새 건 전지를 다시 사야 하고 먹다 남은 치킨뼈처럼 계속해서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기술 바로 재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1859년 우리가 충전지라 부르는 2차 전지의 시초인 납축전지가 가스통 플란테이에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납전극과 이산화 납전극판 사이에 고무판을 겹쳐 돌돌 말아 방산에 담근 형태로 말이죠. 이 2차 전지는 아직도 자동차에 사용될 만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2차 전지를 스마트폰 배터리로 사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2차 전지는 자동차는 괜찮아도 인간이 들고 다니기엔 휴대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혁명. 혁명. 과연 지금 시대의 배터리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가? 예. 2부를 진행하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과학자분들. 네. 바로 이분들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이분들 빼놓을 수 없죠. 전자 기술의 역사를 이 배터리 기술에 한 획을 그으신 분들입니다. 그쵸. 예, 이 세 분이 배터리의 아버지. 네,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세 분이 3분의 1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셨어요. 네. 약공증 궤도님이. 저희는 요 과학자 세 분이 만든 이 획기적인 발명품을 짚고 넘어가면서 이 뒤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들은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 아, 이거 많이 쓰죠. 네, 우리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는 모든 배터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배터리는 지금 다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노트북도 리튬 이온 배터리. 그걸 발명하신 분들이 바로 앞에 보셨던 그 세 분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건전지랑 원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과 그 전기를 외부로 빼서 전자는 외부로 이동하고 이온은 내부에서 이동하게끔 뭐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는 거였죠. 건전지는. 근데 왜 리튬을 썼느냐? 요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한 어떤 서열. 혹은 크기에 대한 서열, 부피에 대한 서열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리튬은 거의 최상단 왼쪽 끝에 가 있죠. 최상단 왼쪽 끝으로 갈수록 부피가 작고 가벼워요. 네. 왜냐면 리튬을 쓰면은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용량이 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전지랑 생긴 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원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근데 왜 건전지는 충전이 안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완전히 화학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 아연판이 들어가서 그 아연이 전자를 내주고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아연이 돼요. 그냥 또 다른 물질이 돼버려요. 그거를 다시 돌린다라는 거는 딱 눈에 봤을 때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충전기는 어떻게 만들지? 충전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을 해요. 그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지에 쓸 수 있겠다라고 발견한 사람이 아까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발견한 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인터칼레이션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뭐냐? 아까 이제 아연이 전자를 내주면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아예 산화 아연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됐죠. 그게 아니라 리튬이 이온이 돼 있는데 리튬 이온이 그냥 가서 껴있는 거예요. 뭐 변한 게 아니라 뭐 무슨 산화 리튬 이게 아니라 리튬이 가서 어디 가서 껴있는 거야. 변하지 않고 잠시 껴있다. 캐치볼처럼 그냥 껴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건전지는 한쪽에서 이제 전자를 내어주고 자기가 변하고 이쪽에서는 전자를 받아서 부풀어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전지에. 이 충전지는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랑 서로 캐치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전할 때는 저쪽에다 다 보내줘. 그럼 거기 리튬이 쫙 껴있어. 그러면 이제 그 충전을 다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뭐 핸드폰을 껴. 전선을 이제 전구로 연결을 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네들이 전자를 다 돌려주면서 다시 돌려줘. 그럼 이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터칼레이션 현상이에요. 그냥 발견한 거. 그래서 실제로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안에 지금 리튬 이온들이 껴지죠. 방전할 때 껴지고 충전할 땐 반대쪽으로 다시 가서 껴집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예. 결국 이온이 이동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필요한데 예. 그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냥 리튬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예, 예. 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전해질이라는 거를 채운 거죠. 소금물 같은 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최근까지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썼습니다. 네. 우리 볼타 전지가 소금물을 썼듯이 건전지는 고체였잖아요. 고체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21세기까지 들어서도 썼던 갤럭시에서도 썼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였어요. 예. 액체 전해질. 왜냐면 그건 이제 새로운 방식이니까 리튬이 수용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체로도 만들 수 있는데 액체가 아무래도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이제 액체 전해질을 쓴 거죠. 지금 이거를 캐치블이 가능한 물질들이 있어요. 뭐 이제 양극은 이제 산화물 금속, 금속 산화물 이쪽 계열에서 리튬을 잘 낑겨주는 이런 게 있고 음극 쪽은 이제 연필에서 나오는 흑연이 있죠. 네, 흑연이 어떻게 돼 있습니다. 적층형으로 딱딱 돼 있잖아요. 예. 요 사이에 끼는 거예요. 리튬 이온들이.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어떻게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 세 분 네. 감사해야겠죠. 감사해야죠. 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 실제로 이제 원리가 개발됐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성능 변화들이 있었어요.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양극에 쓰는 금속 산화물들을 다른 걸로 바꿔본다든가, 예. 뭐 음극에 쓰는 뭐 이제 그래파이트를 좀 더 성능을 높인다든가, 예. 뭔가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바꿔가면서 성능이 계속 높아지고 지금 빨간색은 용량이 높아지는 시간에 따라 해가 지나면에 따라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예.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반대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죠. 예.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킬로와트 아워당 3,000달러면은 300만 원이죠. 예. 와.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배터리 용량은 늘어나고 있고 예. 뭐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결국엔 폭발. 네. 열폭주라고도 하는데 예.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들이 네. 비일비재하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전기를 담아두는 그릇이 엄청 커진 거예요. 엄청 밀도 있게 네. 전기가 가둬져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단소 하나만 생기면은 더 큰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사이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음극에 쓰는 재료, 네. 양극에 쓰는 재료를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거로 쓸 수 없을까? 뭐 많아요.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세 개를 같이 써서 예.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용량도 유지를 하고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어떤 게 또 문제냐? 저 액체 전해질이 문제예요. 실제로 이 액체 전해질 때문에 삼성의 그 핸드폰도 터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운데에 분리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랑 음극재랑 서로 붙어서 쇼트가 나는 걸 막는 거예요. 쇼트가 나면은 바로 터져버리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액체 전해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이를 막는 거는 저 얇은 분리막밖에 없어요. 조금만 구부리거나 찢어지거나 분리막이 뭐 하면은 뭔가 충격이 쇼트가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액체 전해질을 쓰고 있는 물질이 예. 약간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에 취약해요. 온도랑 물에 예. 물이 잘 붙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탈물질, 산소. 그렇죠. 탈물질. 예. 만약에 그 가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그 발화점. 발화점은 뭐겠어요? 양극, 음극이 혹시 쇼트가 돼버리면 쇼트 나면 전기 이제 쇼크가 나겠죠. 순간적으로 튀죠. 네, 정전기 튀듯이. 그렇죠. 그게 발화점이 되죠. 예. 바로 터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부피가 부풀잖아요.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부피가 부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셈이다. 산소가 들어와요. 산소가 슬슬 세죠. 산소까지 들어와. 예. 그럼 이제 불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엄청 많아져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보시면은 오래 쓰시면은 실제로 부품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네. 그거 이미 액체 전해질이 약간 변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예. 이 액체가 뭐 리튬이온이 수용하긴 좋은데 너무 위험한 거야. 그 앞으로 계속 배터리 용량은 점점 늘릴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늘면 늘수록 리스크가 커지죠. 리스크도 커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느냐? 바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아이폰에선 지금 저걸 쓰고 있습니다. 예. 저건 뭐냐? 전해질을 액체가 아니야. 폴리머 전해질인데 폴리머. 이게 뭐냐면 머리에 바르는 헤어젤 같은 헤어젤 같은 그쵸. 형태의 전해질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선이 되는 거죠. 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액체보다 훨씬 나은 거죠. 반도체에서도 또 많이 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냐. 예. 네, 곤약. 곤약 좋네요. 액체 괴물. 그렇죠. 액괴 배터리, 액괴 전해질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것도 처음 나왔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차단은 못 하잖아요. 예. 일단 구부려도 웬만하면 터지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씩 사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배터리도 부풀 때도 있어요. 오래 쓰면. 네. 그래서 예전에 액체 기반의,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단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폴리머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2017년에 어디까지 개선이 됐느냐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기대됩니다. 네. 자,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존스 호킨스. 네. 지금 아까 그 아이폰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네. 지금 아마 그 전압계가 안 보이실 텐데 구부려도 전기가 계속 통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잘랐는데도 수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잘라도 된다. 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도 전혀 변하지 않죠. 예. 소금물에 담갔는데도 전혀 괜찮고. 끄떡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이 사람들 독해요. 보시면 지금 에어캐논이라고 써있죠. 저게 뭐냐면 팡 치는 거예요. 배터리를 그냥 총알 쏘듯이 봐봐요. 지금 슬로우 모션이에요. 배터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근데 바람개비가 계속 돌고 있죠. 두드려 패도 괜찮다. 두드려 패도 괜찮다. 와. 웬만하면 괜찮다. 네. 지금 얼마나 빠른 거냐면 지금 슬로우 모션이라 그렇지 옆에는 실제거든요. 안 보이셨을 거예요. 거의 치는 게 안 보일 정도로 빠르다. 그만큼 빨리 쳤는데도 전혀 영향이 없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실험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죠. 여기까지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안정성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영구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안전하다.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저거를 위해서 아마 결국에는 다른 것들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을 거예요. 뭐 용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갑자기 고민에 빠져요. 그래도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그쵸. 어쨌든 뭐 젤이라 그래도 밀봉도 여전히 해야 되고 흘러내리잖아요. 젤. 일단 새긴 샌다. 그렇죠. 얘가 뭐 고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고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 고체로 배터리 만들면 안 되나? 전해질도 그냥 고체 전해질 쓰면 안 되나? 완벽한 고체로 만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장한 것. 요즘 핫한 주제입니다. 바로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전체가 다 고체인. 전극도 다 고체고 완고. 전해질도 고체고 리튬도 어차피 뭐 자체는 그냥 고체 이온이니까. 근데 아까 고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잘 못 간다. 네. 네, 뭐 그런 게 있죠. 수영을 못 한다. 네. 그렇지만 뭔가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만큼 개선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고체 전해질을 만들 수 있고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액체 전해질만 봤을 때는 액체 전해질이 리튬이 수용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액체이기 때문에 모든 배터리가 다 밀봉이 돼야 돼. 그치. 다 밀봉하고 또 그것도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 다 하나하나 다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부피가 커져요. 이미. 그치. 포장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 그리고. 외부에서 부피가 커지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고체 전해질은 그냥 툭툭툭 싸우면 돼. 그냥 싸우면 끝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터리 구조를 봤을 때는 엄청 오밀조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알차게 채울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뭔가 전해질 자체만 봤을 때는 얘가 성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완성된 배터리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점이 두 번째, 있네요. 두 번째, 고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굳이 아까 만들었던 분리막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전해질 자체가 이미 분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양극이랑 음극이 만날 일이 없어요. 어차피 가운데가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전기 자동차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량이겠어요? 물론 용량도 있겠죠. 무게. 더 중요한 거 안정성이죠. 아, 안정성 중요하죠. 네. 그렇죠. 자동차가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도 많이 지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처음에 이제 최초에는 액체 전해질을 썼었죠. 근데 점차 고체 전해질을 깔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흑연에다가 리튬 이온을 끼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리튬 금속을 전극으로 써도 돼요. 네. 그건 훨씬 부피가 줄어들고 용량은 커지겠죠. 그 전극 전체가 다 리튬이니까. 예. 네. 그러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연구들이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에서도 이 연구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지금 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용하면 안정성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용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예. 이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누가 먼저 완성을 시키느냐 지금 어느 정도 예. 작은 배터리는 상용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은 이미 봤고 이거를 정말 그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먼저 올릴 것인가 이 연구들이 예. 지금 모든 대기업들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되게 핫한 주제입니다. 저희 이번에 나왔던 긴급과 그 전기 시장 편을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정이 공급하는 전기가 엄청 큰 규모의 전기잖아요. 핸드폰에 들어간 배터리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 하나에 들어가는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폭발 위험은 그만큼 더 커지겠죠. 그렇겠죠. 진짜 그게 하나 터지면 진짜 그게 지금 이 이슈예요. 실제로 전기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를 저장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전기 요금도 줄어들고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연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슈가 안정성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정성을 잡을 수 있다면 부피야 그냥 건물 한 채를 배터리로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은 정말 수백 가구 수천 가구에 공급할 전기를 뭐 하루 이상은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딱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ESS 기술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꿈만 꿀 수는 없는 노릇인 게 지금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든 정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핫한, 아주 과학계에서 핫한 엄청나게 핫하고 돈도 투자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연구개발 쪽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론만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최근에 나왔던 정말 유명한 저널에 나왔던 논문에서도 해결하고 있는 과제들이 뭐냐면 충방전을 할 때 계면이에요. 그러니까 전극이랑 전해질이랑 둘 다 고체니까 리튬 이온이 부드럽게 붙어있지 않잖아요. 딱 붙어있지 않고 얘네들이 제대로 안 붙어있어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 리튬 이온이 이동을 잘 못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고체니까 잘 막아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극이랑 이 전해질을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뭔가 약간 허술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줘서 붙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데서 연구들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아직은 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고체끼리 붙여놓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로션을 바를 때도 로션 없이 얼굴만 비벼봐. 얼마나 아픕니까, 얼굴이. 하지만 로션을 바르면은 얼마나 부드럽게 발립니까? 그렇죠. 이게 액체 힘이에요. 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가 맨날 예측을 해요. 맨날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막 10년 걸릴 것이다. 아시잖아요. 연구되고 있는 과학들이 막 10년 걸릴 것이다, 20년 걸릴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법을 누가 찾아내갖고 막 5년 안에 나오기도 해요. 그럼 양자 컴퓨터 봐봐. 양자 컴퓨터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학계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웃긴 게 기업에서 해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성공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탄생하는 날이 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마무리입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택시를 몇 번 타면서 세 번 정도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가장 빠삭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택시 드라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박사급이세요. 그러니까요. 택시. 과학에 관심이 있는, 기술에 관심이 있는 택시 아저씨 한 두세 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예. 아,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시나요? 전자공학 쪽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해야 됩니다. 완벽한 배터리를 만든 사람이 세상을 잡을 겁니다. 이 말을 정말 택시 아저씨 세 분이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드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택시 아저씨인데 이 택시 아저씨마저도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 기술의 결과는 배터리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배터리에서. 그렇죠. 네. 저도 하고요. 저도 예. 이제 그 물리학과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물리학과에서 굉장히 관심사는 딱 두 개예요. 배터리, 메모리. 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과학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원래 배터리, 메모리, 탈모. 탈모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네. 배터리와 메모리에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김민석 예. 교수님, 실제로 택시 아저씨가 했던 말이에요. 아. 배터리만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기술 발전이 느린 것도 없다. 아. 네. 그만큼 획기적인 뭔가 딱 큰 그 포텐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언급이라고 예. 이 전기는 앞으로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배터리 조금 더 발전하는 그날까지 과학자분들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특집이었습니다. 예. 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랜저 받으세요.